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 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풀어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요지를 고르는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글의 주장, 제목, 목적 고르는 문제랑 같은 문제죠. 그래서 내용 한번 쭉 파악하고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rk Twain once said that if the first thing you do each morning is to eat a live frog, you can go through the day with the satisfaction of knowing that That is probably the worst thing that is going to happen to you all day long인데요. 자, 마크 트웨인이 한번 말을,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는 것이라면, 자, 여러분은 그날 하루를 이러한 만족감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만족감이냐면요. 자, that, 이댓은요 이제 개구리를 먹는 일이겠죠. 이 개구리를 먹는 일이 아마도 여러분의 하루 중에 일어날 일중 가장 끔찍한 일, 가장 좋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만족감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하는 일이 오늘 그날 하루에서 일어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you are frog 여러분의 개구리는요. is your biggest, the most important task입니다. 가장 크고 이제 또 해야 할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It is also the one task that can have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on your life and results at the moment인데요. 자 그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장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서 해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해야 할 결과 중에 하나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If you have many important tasks before you, 자, 여러분 앞에 중요한 많은 일들이 놓여있다면, 놓여있을 때, start with the biggest, hardest and the most important task first입니다. 자,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이 나왔죠? 만약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면, 자,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을 해라. discipline yourself to begin immediately and then persist until the task is complete before you go on to something else인데요. 자,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라라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즉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이어나가고 이어나간 후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것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습관을 들여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명확했죠. 해야 할일들 중에 가장 크고 어렵고 중요한 것부터 끝을 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은요. 자 1번은 우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 라는 말인데요. 가장 주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벗어나 있죠. 좋은 습관 형성이라든지 체계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고요. 자, 차선책 마련, 최악의 상황 대비도 마찬가지로 상황 대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3번은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일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계획 수립과도 사실은 맞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죠. 자, 4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답이 되겠네요. 여기 바로 위에 네, 밑줄그어진 부분에 답의 근거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5번은요, 협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자, 협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글 선다인 만큼 조금 여러분이 풀기 편했던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래도 꼼꼼하게 해석 놓치지 않고 연습하면 답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도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